전북 정읍 씨가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직접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족 실습 농장을 운영합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장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씨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하여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열어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도시민들에게 8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과 다양한 적응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민들에게 정규 여건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 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면적 1헥타르 면적의 생활동과 농기구 공동창고 실습농장의 시설로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단독세대는 입주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총 10세대 모집과 만 65세 이하 2인 이상 전입신고 가능한 세대여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생활주택과 실습농장을 포함하여 월 17만 9천 원부터 20만 7천 원까지의 교육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시 속 현대인들의 귀농 귀촌 욕구가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제2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